자체는 3시 10분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카메라 지금 다시 찍습니다. 지금 3시 17분이에요. 3시 17분이고 11월 20일 수요일 3시 17분이고 지금 페이스북 사진을 찍었어요. 페이스북 사진 찍기가 봐요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페이스북 사진은 지금 3분 전에 찍어놨어요. 3분 전에 찍어놨고 이건 지금 동영상은 지금 11월 10일 차 동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시위하는 게 아니라 일요일날 제가 일 가던 모습 그거를 그거 동영상으로 만들어 올려놨거든요. 이거를 보시든지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32차예요. 32차고 이거는 아까 말했던 동영상이고 지금 시위 동영상 자체는 오늘 32차임에도 불구하고 24차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동영상이 안 올라가요 지금. 자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하나 더 하든지 그럴 생각이에요. 인터넷 그러면 오늘 시위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네.
배터리 지금 15분 레코드 했는데 지금 배터리 지금 알람이 와 있어요. 지금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딱 교체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녹화 시간은 16분 4초, 5초, 6초 지나고 배터리가 16분 하고 지금 알람이 와 있으니까. 계속 녹화를 하겠습니다. 아, 시위를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
Thank you.
잡히잖아 얘.
예, 아이고, 오늘 또 지금 이제 시위를 마칠 때가 됐습니다. 현재 시간은 6시 19분입니다. 오늘의 시위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범죄자들이 하루빨리 자수하길 바라며 자수해도 감방은 갑니다. 감방은 가지만 자신의 양심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좀 찾고 내가 왜 이래 쓸데없이 이런 범죄자 이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래 고생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생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하루빨리 양심을 찾고 양심 잡고 또 감옥에 자수를 하고 감옥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자수한다고 감옥 안 보내는 건 아닙니다. 감옥은 꼭 보냅니다. 감옥은 꼭 보내고 아무튼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범죄자들이 감옥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시위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은 오늘 시위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또 시위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